제주도 내 한 테마공원에서 운영 중인 체험용 열차가 선로를 이탈해 넘어지면서 열차에 타고 있던 관광객 등 37명이 다쳤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부는 악천후 속에 열차가 내리막 곡선 선로를 돌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도 중산간 숲지대인 곶자왈를 탐방할 수 있는 테마공원. 열차의 일부가 선로를 벗어나 바퀴를 드러낸 채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객차는 선로를 완전히 이탈해 옆으로 넘어졌고, 세 번째 객차는 왼쪽 바퀴가 들린 채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시속 9km로 공원 안을 달리던 체험용 열차가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객차에 타고 있던 관광객 등 37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기사 아저씨만 나와 계시고 막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비명소리가 겁에 질려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거든요. 위에 유리창을 열어가지고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사고 지점입니다. 레일을 달리던 열차는 우회전하는 구간에서 왼쪽으로 탈선했고 전체 4량 중 가운데 있는 2량이 언덕 아래로 완전히 전도됐습니다. 당시 사고 지역에는 호우와 강풍특보가 내려져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고 열차 기관사는 내리막 선로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미끄러지면서 객차가 넘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공원 측은 지난 2010년 영국산 LPG 전차 7대를 도입해 운행해 왔습니다. 정확하게 원인이 규명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서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기관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